안녕하십니까. 리스펙트 킥복싱 김보성입니다. 오늘도 킥복싱 아닌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혼자 말을 하니까 되게 쑥스럽습니다. 싱글플레이라고 생각하고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개발,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들, 자기개발 작가분들 다섯 분을 제가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김세 작가님입니다.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운이 좋게도 2017년 11월 달에 김송호 회장님의 사냥학개론 2반을 제가 신청을 해서 그 부반장으로 있었어요.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사장님들 강의를 하는 그런 김송호 회장님 교육인데, 제가 2반이었고 지금은 지금 아마 8반까지, 8번째 강의까지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김세 대표님께서 1반 부반장이고 제가 이제 2반 부반장이라 이제 김송호 회장님하고 같이 만날 수 있던 기회가 있어서 김세 작가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규모로만 이렇게 코칭들을 하시고 이런 세미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달이 한 6개월에서 8개월 지나고 한번 인천 계실 때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0명, 100명 이상 사람을 많이 모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강의, 독서 강의가 한 번에 11만원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2200만원씩 버시는 그런 큰 규모의 독서 모임을 만들었다는 거에 제가 되게 뭐랄까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유튜브 세상에서 제가 가능성을 많이 보게 돼서 제 것도 킥복싱 유튜브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은 강남으로 이사를 와서 김송호 회장님이 사냥학개론 하시던 그 포스코타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계십니다. 더욱 놀라운 거는 이미 이제 아기가 3명이고 한 명은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건데, 김세 작가님은 원래 이제 직업은 화가고 이런 책 읽는 거를 되게 좋아하셔서 자기가 어렵고 힘든 시절에 책을 읽을 힘조차 없을 때 이런 좋은 얘기들을 유튜브에서 듣고 싶어서 켰는데 그런 게 없어서 이런 채널을 만드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김세 작가님이 골라주는 책은 제가 많이 보지도 못해도 믿고 삽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되게 퀄리티 높은 책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골라주신 책 중에서 좋았던 거는 AM5 클럽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사분면에, 인생에 있어서 네 가지 사분면에 있는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첫 번째가 이제 마인드셋이라고 멘탈에 관한 거고, 두 번째가 하트셋, 감정에 관한 거, 그다음 세 번째가 헬스셋, 건강에 관한 거, 네 번째가 소울셋이라고, 원래는 다 마인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이 네 가지 사분면을 다 관리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책이었는데, 그 책은 제 김세 작가님 아니었으면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올해의 베스트 원으로 고르고 싶을 정도로 좋은 책이어서 제가 두 번 정도 읽어봤는데, 리뷰도 다시 한번 해볼 계획이 있어요. 김세 작가님 구독 한번 해보시고 들어보시면 좋은 내용 좀 많을 겁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자기개발 유튜버는 다니TV 다니 선생님인데, 원래는 부동산 유튜버셨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하신 지는 얼마 안 됐고, 저는 이제 온라인에서 그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채널이 나왔는데, 유튜브 구독자 5,000명 수익 이게 얼마일까? 이렇게 하는 콘텐츠가 있었거든요. 그 콘텐츠를 눌러봤는데 되게 일목요연하게 분석을 잘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에 구독자 한 3,000명 정도 됐는데, 물론 이제 조회수 차이는 많이 났지만, 이제 그분이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거다라고 처음 사진을 그린 거를 보고, 야, 이분이 되게 정리를, 나이가 많으실 때도 정리를 잘하는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은 18만 명 구독자를 가지고 계시죠. 대단하죠.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그분은 원래 파워블로거 출신이었고 이제 카페에도 운영을 많이 하셨고 이런 1인 기업가 사업을 오랫동안 준비하셨기 때문에 플랫폼만 넘어왔을 때 폭발력이 강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널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컨텐츠가 너무 좋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렇게 책 읽어주고 이런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본업이 부동산이라는 거에 저는 많이 위안을 받았어요. 저도 본업이 이제 킥복싱 체육관이지만 책 하고 싶은 거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컨텐츠를 하면 잘 될까? 라고 의문이 있을 때는 단연생님을 떠올립니다. 그분은 원래 부동산을 하시지만 힐링과 자기개발을 잘 엮어서 하나의 비즈니스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 이제 타겟이 40대에서 50대입니다. 40대에서 50대의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월세를 받고 살 수 있을까를 정해주시는 건데, 지금 40대에서 한 50대 되신 분들이 집이 있다면 그 집을 좀 싼 걸로 옮기고 한 5억 정도 모으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은 그 집을 싼 걸로 옮겨서 3억 정도를 내가 가지고 있고, 2억이 모자란 차액은 자기가 1인 기업가로 변신을 해서 2년 내에 1인 기업가가 돼서
거기에 있는 1인 기업가의 수익으로 또 부동산을 사는 거죠. 그러면은 담임 선생님한테 온 그 소비자들은 처음에 이제 그 원래 집 팔아줄 때 한번 팔아주고 돈이 한번 수수료가 들어가고 2억 정도가 모자르잖아요. 5억 하려면. 그러면은 자기 개발을 통해서 1인 기업가로 만들어주는데 또 담임 선생님 교육비가 또 들어갈 거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5억짜리 사서 월세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 또 부동산 수익을 해서 한 번 들어오면 세 번 거쳐가는 그렇게 훌륭하신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보면서 너무 감탄을 많이 했어요. 아,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구나 싶으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저의 되게 소중한 유튜브 선생님입니다. 세 번째는 하이어셀프라고 독일 분인데 저보다 나이 많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나요. 제가 35이고 85년생인데 그분이 87년생인가 89년생인가 자세히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독일 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어려운 얘기, 예를 들면 관조 이런 것들 단어 하기 힘든데 그런 것들을 철학적인 개념을 독일 분이라 그런지 너무나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자기개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안 들어보신 분들 뭐 그분도 지금 벌써 17만 명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선배에 그죠? 앞서 나가시는 분들인데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분 컨텐츠 중에서 하나 딱 와닿는 걸 뽑는다면 중독 있죠. 중독. 예를 들어서 뭐 알코올 중독이든 뭐 여러가지 나쁜 것들 나쁜 습관들의 중독 게임 중독이든 이런 것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싫은 일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중독에 빠진다는 그런 철학적 깨달음을 주셨는데 저도 그거를 보면서 아 내가 뭔가 중독에 빠졌을 때 내가 지금 하기 싫어서 피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한테 되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그 비즈니스 영역을 구축을 하셨어요. 그럼 저도 그 새해 결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더 건강하게 사는 방법,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하나 다운받는데 한 10달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10달러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 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벌써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고, 저도 이제 2만원인가 내고 뭐 그런 거를 구독을 해서, 그 인쇄물을 받아가지고 저도 한번 작성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 모델을 만드셨다는 거에 저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래는 요가 쪽을 되게 심취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가에도 상당한 실력자이기 때문에 뭐 얼음이 있는 막 그런 물속에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맨몸으로 막 눈이도 띄고 맨몸은 아니죠. 그냥 옷을 아주 상체를 탈의를 하고 띄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정신적으로도 극대화되고 육체적으로 극대화되는 삶을 사는구나. 또 영어랑 독일어까지 하니까 해외에 있는 좋은 콘텐츠들을 우리나라에 소개를 많이 해주시는구나 하고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본받고 싶은 좋은 콘텐츠를 가지신 하이어셀프 알렉스 룽구 대표님이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요. 자, 네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유튜브 대표님은 마인드파워 조성희 대표님이에요. 조성희 대표님하고 저랑은 인연이 깊은데 제가 되게 즐겨 읽던 책이 있어요.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 책들을 자기개발 책들을 많이 읽었고 사장학교 하면서 우연히 이제 조한성 대표님이라고 전에 이제 브라이언 트레이시 코리아 대표 하셨던 그 대표님께서 저한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그분께 저도 서비스업을 하니까 여쭤봤거든요. 서비스업으로 돈을 교육사업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 대표님한테 여쭤봤더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라가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우리 조성희 대표님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성희 대표님이 교육업으로 벌써 85기수째 이렇게 마인드 파워들을 업그레이드, 마인드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교육을 계속 하시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마인드 교육뿐만 아니라 몸짱이시기도 하시면서 프로필 사진도 찍으셨고 지금도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 그 케네처 선생님하고 달리기를 마라톤을 42.19km 파리 내에 도는 거를 지금 이번 주에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마인드도 되셨고 이 몸으로도 또 증명을 해내신 거죠. 그리고 마인드 파워로 영어 먹어버리기, 마파형 이런 책도 내셨고 베스트셀러 4권이 작가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카페도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어 있고요. 어땡 클럽인가? 어메이징 땡큐 클럽이라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블로그에 카페에다가 5시에 일어나서 좋은 글들 쓰시는 모임이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 교육을 참석을 해봤었는데 교육 퀄리티도 너무 좋고 그 옛날 시크릿에 나왔던 그
흰머리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바프록터라고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 개발해서 그 싱크앤그로우리치죠. 그 나폴레옹 힐의 직계 수제자죠. 성공하게 그 직계 나폴레옹 힐의 직계 수제자고 그 바프록터의 유일한 한국 비즈니스 파트너가 조성희 대표님이기 때문에 그 마인드 파워의 정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꼭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아직은 이제 앞에 계신 분들보다 알려지지 않은 그 자기개발 유튜버 중에 한 분은요. 채추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제가 이지성 대표님하고 페이스북 친구라 이지성 대표님이 페북에다가 자기가 이제 유튜브 채널 개설했으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지성 작가님 거 글을 몇 개 듣다가 사이토 히토리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이토 히토리를 사실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깊게까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사이토 히토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보고 싶다, 유튜브로 더 많이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색을 했는데 채추남 이분이 사이토 히토리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들을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완전 저는 팬이 됐어요. 그분도 이제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셨고 저는 이제 배적도 없고 지금 유튜브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구독자는 8,000명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분도 20-30만 명 곧 가실 겁니다. 컨텐츠가 일단은 너무 퀄리티가 높고 평소에 어렵게 생각했던 철학들을 되게 쉽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feel good이라는 겁니다. feel good. 이게 뭐냐면 기분이 안 좋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깔아져 있는 상태,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건 이제 진동 상태, 그러니까 낮은 수준에서 노력을 아무리 해봤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은 내 진동수가 높고 내 의식 수준이 높고 내가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일을 시작해야지만이 결과도 좋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너무 나 저한테는 신기한 그런 개념이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참으면서 계속 버텨야지만 좋은 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진동수를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인이 봤을 때 약간 알 수 없는 좀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진동수 올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진동수와 기분을 즐겁게 만들어서 결과도 좋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신선한 저한테는 계속 참아야지만 성공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높은 진동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 그래서 내 입으로 항상 나는 운이 좋다라고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방법.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나는 내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운이 좋다를 반복해서 말하는 방법. 그리고 뭔가 안 좋은 일이 닥쳤을 때도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정도면은 그만해서 이 정도면 다행이다를 네 번을 외치고 나는 운이 좋다를 아홉 번을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항상 높은 상태의 진동수를 유지를 하는 게 자신의 기분을 좋게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방법을 또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에고와 셀프의 개념입니다. 저는 이 개념을 처음 들어보는데 우리가 보물지도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뭐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거를 사진에 붙여놓고 계속 보면 뭔가 이루어진다. 결국 이루어졌나요?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안 돼서 실망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되게 신선한 개념을 말씀을 하셨어요. 뭐 사이토 히토리가 하신 걸 수도 있고 이제 채추남 그분이 하신 걸 수도 있는데 에고라는 개념이 있고 셀프가 있는데 에고는 나의 욕심이죠. 이게 내 진짜 나가 아닌 미운놀이의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셀프는 이제 참된 나 백조의 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에고랑 셀프. 근데 이 에고는 사실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뭐 수입차를 타야 남들 좋게 봐준다 이런 내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내 욕망이죠. 가짜 욕망. 그리고 진짜 욕망은 그 근원에 있는 이 수입차를 타면 남들이 부끄러워 봐줄 것 같은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에고에 있는 욕심들을 꿈이라고 착각을 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노력들은 결국 자기를 행복에 데려다 주지도 않을 뿐더러 잘 이루어지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저도 저한테도 뭐 그런 수입차 사실 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뭐 주면 있겠지만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가짜 욕망들을 없애고 진짜 욕망으로 넘어가는 법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셀프의 나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온라인 모임을 좀 있으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가서 한번 참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 세상이 돼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이 이렇게 좋은 얘기를 무료로 해줄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거에 정말 너무 진심으로 의식 수준이 높아진 거를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즐겨 듣고 존경하는 다섯 분, 이 두 분들을 저희 구독자, 저 한 9,100명 되잖아요. 그런 분들께도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스펙트 킥복싱 김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